안녕하세요.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에 오늘 이 제3회 전국 시니어 대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행사는 예년보다는 좀 많이 축소되었어요. 하지만 프로그램은 더 예년보다 더 다양해졌습니다. 예전에는 그저 무용만 한국 무용으로만 콩쿨이 이루어지고 하루 이틀 예전 본선을 거쳐서 이틀을 했었는데 이번 제3회는 행사가 오늘 하루만으로 축소되었죠. 하지만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더 다양했습니다. 또 특히나 아코디언 또 라인 댄스 등 한국 무용만 아닌 여러 가지 장르를 보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해주신 정말 감동 깊은 다른 때보다 더 감동 깊은 무대였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작품평을 잠깐 간단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이제 3원 거기 이제 부채춤 군무가 나왔죠. 너무 말하자면 그 많은 부채춤을 부채를 이뤄서 꽃을 만들고 움직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. 또 아직 뭐 젊고 애들도 아니고 하신데도 열심히 부채를 맞춰서 예쁘게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또 두 번째로 나오신 라인댄스 그도 열심히 해주시고 나름대로 뭐썩 이렇게 아이들같이 잘하고 예쁘게 하진 않으셨지만 성심성의껏 잘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화선모 세 번째. 또 화선모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춤입니다. 정민이 춤이지만 열심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타이트하게 잘해주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 다음 순서가 아까 순서를 우리 프로그램보다 좀 바꿔서 하셨기 때문에 자, 세 번째 제2무용단이시였죠? 네, 제2무용단에서 하신 그 춤은 정말 의상도 그렇고 춤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추셨습니다. 이 오늘의 이 대회에서 조금 연세는 드셨지만 가장 의상과 이런 모든 점이 좀 안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또 네 번째 일양무용단 자 건강무등마을 아까 연세 드신 분들 모두 나왔 네 번째 팀이 건강무용단이었습니까? 아, 네.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많이 열심히 해주세요. 네. 다섯 번째, 일양무용단. 잠깐만요, 선생님. 속옷춤이었는데요. 일양무용단 속옷춤도 아주, 뭐라고 할까나, 그 속옷을 다양하게 잘 치셨고, 잘하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또 여섯 번째, 금띠무용단 장구춤. 정민이 금방 장구춤이죠. 장구를 치면서 춤을 추는 건 좀 어렵습니다. 그래도 아름다운 큰 머리 가치를 쓰고 나와서 장구춤을 잘 추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또 이제 일곱 번째 우리 가라 우리 사랑해서 부채춤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그 심사를 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. 감동이 돼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장수하십시오. 우리 라인댄스 정말 그 라인댄스는 어쩌면 그렇게 다들 매력적으로 잘 맞추셨습니까? 의상도 멋지시고 일체성 있게 또 딱딱 맞추시고 인원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 다음에 선비춤 아니 모든 사실은 무대에서는 아름다운 여자만이 춤을 추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남자분들이 전부 선부 이상을 나와서 많은 인원이 하는데 정말 어째 멋지시지 않으십니까? 네. 왜냐하면 그 남자분들만의 춤을 이렇게 무리를 이뤄서 나온 거는 제가 요 근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무용 심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참 멋있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취야월이라는 건 가을 달밤이라는 거 정민이 그 방춤 중에 하나인데 가을 달밤의 여인이 옛 생각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리움을 나타내는 춤입니다. 오늘 이 가을날에 아주 어울리는 아름다운 춤이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또 이제 아코디언 연주.
정말 멋있으십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고 이 악보대 연세가 제가 볼 때 한 80이 가까우신 분들 같으셨는데 맞습니까? 정말 훌륭하십니다.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아름답고 건강하게 즐겁게 사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오늘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다 이 좋은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고 자리를 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년에 또 좋은 작품으로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